안녕하세요.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네, 오늘은요, 성품교육은 어디서 배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멤버십을 맺은 학교들에게 가장 교육의 우선권이 있죠. 좋은나무성품학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멤버십을 맺은 전문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면 안전한 것이, 네, 멤버십을 맺었을 때 교사훈련, 부모교육, 자녀들의 교육이 아주 전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도시에 있는, 내 옆,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좋은나무성품학교 멤버십 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기간에는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좋은 나무 성품 한글 학교. 그래서 특화된 한글 학교, 좋은 성품을 통해서 한글까지 익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예, 좋은 성품이 그러면 멤버십이 아니면 전혀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우수한 성품 교육을 맛도 못 보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유튜브로 오세요. 좋은 성품 TV, 그리고 구트리 에듀, 이런 쪽으로 오시면, 그래도 다양한, 그런 많은 그런 자료들이 노래와 율동과 그리고 르아우 동화책까지. 여러분, 르아우 동화책 아시죠? 70비트로, 예,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홀 랭귀지 어프로치, 통문자 교육을 시키는 아주 특화된, 그리고 특허받은 성품 독서 영재 논술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멤버십 기관에게 드리는 좋은 나무 구트리 앱이 있어요. 앱을 통해서 부모 교육, 그리고 아이들 교육, 교사 교육들이 제공되니까요. 다양한 SNS,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인가요? 우리 인생을 좋은 성품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품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